자극해 보세요. 마시면서 정면을 보시고 편안하게 자세를 풀어줍니다. 이 동작은 대퇴 부위에 지나치게 살이 많거나 팔에 살이 지나치게 늘어진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다리가 O형인 분들은 교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한 무릎을 세우고 반대 다리를 들어서 다리를 꼬아줍니다. 자, 그 다리 그대로 다시 한번 꼬아주는데요. 엄지 발끝을 세워서 복숭아뼈에서 각자 중간 마디 정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찌릿하게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다리 안쪽으로 흐르는 삼음교, 그러니까 세 개의 음환 기혈이 교차되는 혈인데요. 이곳을 누르면 지방도 분해되고 생식기 계통의 기혈들이 원활하게 흘러서 지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뼈에서 똑같이 가운데 마디 정도를 내려오게 되면은 족삼리라는 혈이 있는데요. 누르다 보면 찌릿하게 아픈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족히 삼리를 갈 만큼 다리에 피로를 풀어준다고 해서 다리의 선을 아름답게 만드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족삼리와 삼음교가 자극될 수 있도록 다리의 부위를 잘 눌러주시고요.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합니다. 골반이 조여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숨을 마셔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이때 빈혈이 있거나 고혈압인 분들은 고개를 젖히기보다는 턱을 당겨서 무릎을 보세요. 골반이 조여지면서 고관절이 모아지기 때문에 O자형 다리거나 또는 대퇴가 지나치게 벌어져서 하체 비만이다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탁월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내쉬면서 자세를 풀었다가 다시 한번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최대한 들어줍니다. 고관절이 무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강한 자극 부위가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허벅지가 굵은 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는 동작이고요. 골반이 많이 벌어져서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팔과 다리가 타이트해져서 전신이 늘어진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내쉬면서 자세를 푸시고 반대 방향도 똑같은 요령으로 합니다. 다리를 두 번 꼬아줍니다. 발끝은 반드시 앞 방향을 향하게 하시고요.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압점을 정확하게 찾아주시고 손끝을 뒤로 해서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들어줍니다. 엉덩이가 처지게 되면 힙이 조여지거나 대퇴가 수축되지 않으니까요. 조금 힘드셔도 엉덩이를 최대한 위로 들어서 강하게 조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최대한 참았다가 숨을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셨을 때도 등이 굽어지게 되면 수축 강도가 약해지니까요. 등을 축 펴서 턱을 당깁니다.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최대한 많이 들어줍니다. 최대한 골반을 든 상태에서 조금씩 더 골반을 위로 들어주면서 하체의 수축 정도를 느껴보세요. 더 이상 참기 힘드실 때 숨을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동작을 해보실까요? 한 무릎을 세우고 반대 다리를 들어서 한 번 다리를 꼬아주시고요. 다시 한 번 꼬아서 비틀어줍니다. 양 손끝을 뒤로 보내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골반을 최대한 든 상태에서 멈춰주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등을 쭉 편 상태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숨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골반을 최대한 들어주세요. 몸이 바닥과 수평되게 합니다.
최대한 참았다가 숨을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자, 다리를 바꿔볼까요? 한 무릎을 세우시고 반대 다리로 꼬아준 상태에서 뒤꿈치가 엉덩이를 향하게 하고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젖혀줍니다. 숨을 그대로 참은 상태에서 최대한 버텨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자세를 푸시고 잠시 휴식 취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위로 들어줍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드실 때 숨을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이 동작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고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한 무릎을 세우고 반대 다리를 들어서 두 번 꼬아줍니다. 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양손은 어깨 높이를 유지합니다. 오른 다리를 위로 하셨을 때는 왼쪽을 향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 과 시선은 반대를 향하게 합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바로 하셨다가 내쉬면서 반대 바닥에 무릎을 향하게 하시고 시선은 반대 손끝을 바라봅니다. 오른쪽 왼쪽 방향을 향하다 보면 불편하신 쪽이 있는데요. 보다 불편한 쪽을 한두 번 더 하시고요. 오랫동안 참아봅니다. 균형이 맞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시면서 정면을 향하게 하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하시면 척추가 맞춰지는 효과가 있고요. 시선을 돌려서 손끝을 보실 때 목 뒤에 결림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옆구리에 쌓였던 지방이 제거되면서 상체선이 예뻐지고요. 마시면서 정면을 향하면 골반의 비틀어짐이 맞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쉬면서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하시고 시선은 손끝을 향하게 합니다. 마시면서 정면을 보시고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반대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 시선은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몸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좌우로 막혔던 기혈이 뚫어져서 에너지 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내쉬면서 반대 방향을 향해서 비틀어줍니다. 최대한 비틀어주었다가 다시 한번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간담에 쌓인 피로 물질이 해소되어서 편안한 느낌이 있죠. 다시 내쉬면서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하시고 시선은 손끝을 향하게 합니다. 몸 전체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어서 전신의 선을 예쁘게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시면서 정면을 향하게 하시고 내쉬면서 반대 방향으로 전신을 비틀어줍니다. 최대한 무릎과 손끝이 멀리 향하게 하셨다가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풀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 아, 몸의 균형이 맞춰졌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동작을 해보실까요? 자, 한 무릎을 세우고 반대 다리를 들어서 꼬아줍니다.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눕고 양손은 어깨 높이를 유지하세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한쪽 방향으로 다리를 바닥에 닿게 놓아줍니다. 시선은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되 시선은 다리와 반대를 향하게 해서 비틀어줍니다. 자,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게 비틀어주세요. 시선은 반대로 향하게 해서 척추를 비틀어줍니다.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내쉬면서 몸을 비틀어줍니다. 시선은 반대로 해서 목에서부터 엉덩이 아래 꼬리뼈까지 완전히 비틀어주게 합니다. 자,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다리를 바꾸어서 꼬아주시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비틀어줍니다. 다리가 꼬아지기 어렵거나 내려가기 어려운 방향은 손을 이용하세요.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지그시 눌러서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마시면서 정면을 향하게 하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시선은 반대의 손끝을 향하게 합니다. 마시면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내쉬면서 시선은 손끝을, 무릎은 바닥을 향하게 하시고 의식은 옆구리에 둡니다. 마시면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천천히 다리를 풀어서 휴식을 취합니다. 편안하게 송장 자세로 복식 호흡을 합니다. 자, 지금 하시는 동작은 골반을 강력하게 조여주어서 요실금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또 종아리와 발목을 가늘게 만드는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체선을 예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자주 반복해보세요. 자, 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반대 다리를 꼬아서 다리 안쪽에 삼음교를 자극합니다. 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양손은 바닥에 놓습니다. 뒤꿈치를 최대한 몸쪽으로 당기시고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골반을 최대한 들어줍니다. 자, 숨을 최대한 참은 상태에서 골반이 한쪽으로 비틀어지지 않았나를 우선 보시고요. 바닥과 수평되게 골반을 안정시켜줍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골반을 최대한 위로 들어줍니다. 무게 중심이 무릎 쪽에 오게 되어서 다리 아래쪽 정강이뼈와 발목 쪽이 강하게 조여지면서 슬관절과 다리 아래쪽의 피로감이 잘 풀어지고요. 종아리가 많이 굵은 분들에게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반대 방향 하겠습니다. 다리를 들어서 방향을 비틀어서 꼬아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최대한 들어주시고요. 고관절이 조여진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허벅지를 강하게 조인 상태에서 다리 안쪽과 바깥쪽의 뭉친 기혈을 풀어주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조금 힘들다 할 때까지 버텨보세요. 자,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특히 다리가 O형으로 벌어진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골반이 벌어진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올려줍니다. 골반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하체 쪽에 순환이 안 되어서 자주 붓기 때문에 비만하다기보다는 하체 쪽에 순환이 안 되어서 부어 보이는 그런 체형이 되겠죠. 특히 그런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아리가 많이 굵고 발목이 두꺼운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동작이기도 하고요. 골반을 조여주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자,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자연스럽게 자세를 푸시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동작을 해보실까요? 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다리를 두 번 꼬아줍니다. 자, 뒤꿈치가 최대한 몸쪽을 향하게 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최대한 천장을 향하게 들어줍니다.